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김명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진로와 적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청소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무한한 직업의 세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다양한 직업 현장을 찾아가 전문가들의 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과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직업 궁금하시죠? 바로 기상예보관입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불면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9.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 낮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과 전북 무주, 경기도 연천의 경우에는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강원 산간에 한파경보가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의 날씨를 바탕으로 미래에 나타날 날씨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하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 우리는 이러한 일을 일기예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기예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기상예보관이죠. 날씨를 예보하는 직업, 기상예보관의 하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늘의 움직임을 과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기상예보관을 만나보겠습니다. 도심에서 수평선을 바라볼 수 있는 곳, 해발 69m, 지역 내에서도 가장 지대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인천기상대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기상예보관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작진을 반갑게 맞아준 이분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기상예보관입니다. 사람 외에 눈에 띄는 것은 여러 지역의 기상 현황을 나타내는 수치 자료들. 기상센터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수시로 변하는 기상 데이터를 해석하는 이들의 눈빛에선 날이 선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인천기상대는 인천과 서해 5도, 그리고 경기 지역의 기상관측과 일기예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기상예보관은 4명씩 4개조로 구성돼 365일 밤낮으로 각 지역의 기상 상태를 살핀다고 합니다. 이 본격적으로 기상예보관의 일을 살펴보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기상예보관이란 어떤 직업인가요? 네, 저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고 기상재해 경감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특보를 발표하는 직업입니다. 아, 네, 굉장히 멋진 직업이네요. 네. 지금 시간이 9시를 좀 넘었는데 보통 이때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기상 실황을 파악하고 일기도를 분석하여 10시 15분에 있는 영상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영상회의요? 매일 정해진 시각, 전국 각 지역의 기상예보관들이 모입니다. 영상회의 시간인데요. 국가기상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의 지방기상청과 기상대에선 기상 현황을 전달하고 의견을 모아 예보 및 기상특보가 결정됩니다. 어떤 이들은 기상예보가 슈퍼컴퓨터나 첨단관측 장비만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 해석하는 기상예보관이 있기에 실시간 예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12시 일기도 분석하고 새로운 수치모델 자료 나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파특보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예보관님. 네, 인천입니다. 인천은 지금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서해 5도에는 지금 약한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서해 5도 예보는 눈 날린 정도만 배양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인천 경기도에 지금 나와 있는 한파특보는 11시를 기해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 기상예보관의 영상회의는 하루에 4차례 진행되는데요. 날씨가 위험기상일 때는 수시로 이러한 회의가 소집된다고 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우리 지역 예보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국에 있는 모든 예보관들과 영상회의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네, 그 예보관마다 기상을 분석하는데 조금씩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분석, 각자 자기 예보국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그
전국적으로 토의를 해서 서울의 총괄 예보관이 그걸 조종하고 조율해서 예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 예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서해상에서 발생한 눈구름대가 지금 현재 그 충청 이남 쪽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은 지금 이 눈 끝나는 시간을 몇 시에 끝나는지 이런 걸 원하고 있는데 그 끝나는 시점 잡기가 그 한파가 그 지금 약해지는 단계에서 그 시점 잡는 게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회의를 마친 후 기상예보관은 결정된 내용을 예보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기상예보를 입력하면 방송사, 관공서 그리고 유관기관에 실시간 전달되는데요. 인천기상대에서만 무려 781개 기관에 예보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날씨의 변화가 기상예보관을 거쳐 일기예보로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기예보의 첫 번째 단계는 관측입니다. 기상위성과 레이더 등 첨단 관측 장비를 활용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측정하는데요. 기상위성 관측 외에도 지상기상 관측, 고층 기상 관측, 해양 기상 관측 등이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의 기상 관측 자료는 세계 기상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수집돼 슈퍼컴퓨터에 입력됩니다. 슈퍼컴퓨터는 수치예보 모델을 이용해 기상예보를 출력하는데요. 수치예보 모델이란 지구 대기를 바둑판 모양으로 나눠 각 격자점에 바람, 기온, 습도 등의 관측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물리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자료 분석 단계인데요. 기상예보관이 다양한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기상 실황과 지역 기상의 특성, 그리고 슈퍼컴퓨터가 제시한 수치예보 모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상예보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기상예보는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돼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기상예보관의 일과 중 하나는 날씨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기상현황을 관측하는 수많은 관측 장비들이 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네. 구름이 어느 정도 끼었나 그리고 안개가 끼었나 안 끼었나. 인천기상대 앞. 건물 높이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한 이곳엔 여러 가지 기상 관측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아, 지금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관측하는 건가요? 예, 이 장비는 풍향풍속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풍향풍속. 예. 네. 근데 풍향풍속 이렇게만 봐서는 전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네. 쪽이 북서쪽을 가리키고 있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풍향은 북서풍이 불고 있는 거. 북서풍. 예. 네. 그리고 오른쪽은 풍속을 나타내는 건데 저 정도면은 초속 한 2에서 3m의 세기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저 돌아가는 것만 보고 2에서 3m라는 걸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경험상. 예,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네. 저 정도 세기가 이제 이따 사무실 들어가면 관측 장비에서 컴퓨터에서 자세한 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저쪽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예.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세 개가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왜 세 개나 있는 건가요? 용도가 뭔지 궁금한데요. 예, 이건 이제 눈이 내렸을 때 그 눈이 깊이를 재는 장비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그 3시간마다 이렇게 몇 센치가 왔나 그걸 측정하는 장비고요. 3시간마다. 그리고 예, 이거는 신적설이라고 해서 네. 하루 동안에 눈이 몇 센치 왔나 그걸 관측하는 장비입니다. 네. 그리고 맨 오른쪽 거는 지금까지 되는 적설이라고 해서 눈이 오는 것을 치우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있는 그 눈의 깊이를 재는 것입니다. 아, 계속해서요? 예. 그렇구나. 이 외에도 구름의 높이를 측정하는 은곡에 태양이 구름에 가려지지 않고 지상에 내리쬐는 시간을 측정하는 일조개 태양
태양빛의 직사성분과 하늘로 산란되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전천일사계도 볼 수 있었는데요. 태양빛과 눈, 구름, 안개, 낙뢰, 그리고 환경방사선량까지 대기의 현황을 측정하는 장비들은 실시간 데이터를 기상대 내 컴퓨터로 전송한다고 합니다. 장비를 살피는가 싶더니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는 이분. 기상예보관의 시선에선 일반인이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잡아낼 수 있는 걸까요? 어? 아,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구름 관측하고 있습니다. 아, 구름 관측이요? 예. 아, 그럼 뭐 구름이 여기 있는 것 같고 뭐 아니 구름에 어떤 걸 관측하고 계신 거예요? 구름의 운형과 운량 그리고 운고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운형과 운량과 운고요? 예. 아, 전 잘 모르겠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운형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의 형태입니다. 아, 구름의 형태. 그리고 운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의 양이고 운고는 구름의 그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 하층은 그 SC가 2할 관측되고 있고 운고는 1000m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고가 1000m라고요? 예. 그러니까 구름의 높이가 1000m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지금 망원경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보고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그 운형에 따라서 그 어느 정도의 그 높이가 있단 어느 정도의 운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운고를 대부분 관측을 하게 되고 또한 그 형 상황에 따라서 그 운고보다 좀 낮게 혹은 높게 관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구름 형태가 아닌 엷은 구름이라도 기상예보관의 눈에는 정확히 그 형태와 높이 그리고 구름의 양까지 보인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기상예보관의 하루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와,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일기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요즘 일기도는 컴퓨터로 다 분석돼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보셔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기도가 글자 그대로 이렇게 분석은 되어 나오지만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한 자료만 본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가지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일기예보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면밀한 기상관측 자료와 슈퍼컴퓨터의 성능, 그리고 바로 일기도를 해석하는 기상예보관의 역량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날씨의 미래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모니터에 나타난 일기도를 보니 지도 위에 수많은 선과 기호들이 가득했는데요. 일기도를 분석하기 위해선 기호의 의미를 알고 신속히 그 의미들을 연결해야 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와의 1대1 과외를 부탁해봤습니다. 네, 예보관님과 함께 일기도 보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일기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러시아 부근의 기상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일기도입니다. 어, 이것이 보기에는 복잡해 보여도 네. 기호를 어느 정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콩나물 모양의 이 기호는 풍향과 풍속, 구름의 양을 나타내는데요. 이 기호를 해석한다면 북동풍이 불고 구름 양이 많아 흐리며 풍속이 강함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 눈, 안개, 천둥번개, 황사를 나타내는 기호를 추가하면 보다 정확한 일기 상태를 나타낼 수 있겠죠? 일기도 보는 방법을 기상 전문가에게 직접 배우니 새까맣게 보이던 기호들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기상 관측부터 분석, 예보까지 기상예보관의 일을 따라다니다 보니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기상예보관이란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며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할까요?
또 이 직업에 적합한 특별한 성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이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예, 제가 기상예보관이 된 계기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하늘에 대한 그 사진들, 멋진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그 기상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기 시작을 했으며, 고등학교 때 이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 대학교에서는 그 대기과학을 전공을 하였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공군기상장교로 근무하였습니다. 제대 이후에 그 기상청 시험을 봐서 그 기상청에 입사를 하게 되었으며, 기상청 시험은 국어, 영어, 국사와 기상학 개론, 그리고 일기예보와 분석이 다섯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기상인은 좀 더 좀 세밀하고 차분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상 실황을 파악할 때는 그 신속한 시간에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좀 꼼꼼해야 되고요. 또 특보나 이런 걸 낼 때는 과감하게 판단을 해서 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대범도 해야 됩니다. 기상예보관이란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기상예보관이란 점쟁이다. 기상예보관은 슈퍼맨이다. 아니요, 이거 억지로 웃었어,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의 노여움을 달래던 과거와는 달리 과학기술은 하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기상과학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상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 편리함 속에는 과학기술의 진화와 대한민국 기상예보관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상예보관의 하루 어떻게 보셨나요? 24시간 동안 네 차례나 기상예보를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었는데요. 항상 하늘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미래를 예측하는 직업. 하늘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매력적인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재미있는 직업 이야기 다음 주에도 쭉 계속됩니다.